여러분들의 열정과 사탕 그리고 재미와 의미의 온도를 쭉 높여드릴 백도스입니다. 예스! 업! 백스쿨의 게임을 설명하다 리마스터 영상 8번째입니다. 8번째 바로 이번 게임은요 여러분 무대 위에 나와서 대표자가 할 수 있는 집중력과 순발력의 대표자를 확인할 수 있는 바로 그 게임 3의 배수 만세 게임 줄임말로 3만 게임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상당히 재미있습니다. 언제 초반에 하셔야 됩니다. 분위기 확 살 수 있는 바로 그 게임 3만 게임을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도씨가요 자세하게 설명드릴게요. 궁금하신 분들은 끝까지 함께 하시죠. Follow me. 자, 지금부터 백도 씨가요 차분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만 게임, 3의 배수 만세 게임이 있죠. 3의 배수만 만세하는 건데요. 대표자 게임입니다. 그래서 팀의 대표자를 모셔야 돼요. 어떻게 뽑으실 거예요? 백도 씨는요 초반에 하기 때문에 각 팀별로 리더자를 뽑습니다. 다시 말해서 조장 팀장이에요. 팀장이 하게끔 하는데 성향이 좋아야지만 앞에 나와서 적극적으로 표현하거든요. 이 성향이 좋은 분을 뽑는 것도 진행자의 능력입니다. 자, 그래서 각 팀별로 해서요 지금부터 각 팀별로 팀을 이끌어갈 조장님을 뽑겠습니다. 리더자 어떤 분인가요? 하나 둘 셋 일어나십시오. 뽑혔으면요 앞으로 모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팀별로 본인의 각오 리더로서의 다짐을 잠깐 인터뷰하고요 그 다음에 대표적 게임을 진행하는 게 좋습니다. 자, 각 팀의 우리 팀장님의 순발력과 얼마만큼 집중력이 좋은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년 행대로 쫙 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게임 설명 없이 오른쪽으로 번호 시작하면요 다 알아요. 알고 있죠? 네, 번호 시작하면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마지막에 번호가 끊기는데 그게 아닙니다. 다시 돌아오시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정리해 드릴게요. 자, 맨 왼쪽 사람부터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이런 식으로 해서 빨리빨리 이어가야 된다. 순발력 게임이기 때문에요 중간에 멈추면 탈락입니다. 뜸들이면 안 돼요. 바로 탈락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앞에 있는 진행자 강사가 랜덤으로 무작위로 선택을 합니다. 자, 중간에 있는 사람부터 왼쪽 방향도 제가 제시를 할 거예요. 왼쪽으로 보라면 하나 둘 셋 넷 다섯에서 빨리빨리 이어갈 수 있도록 목소리 작음 아닙니다. 큰 소리로 자신감 넘친 모습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일단 연습을 좀 시킵니다. 너무 잘했어요. 박수 한번 유도하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3의 배수 가는 거죠. 3의 배수 뭡니까? 3, 6, 게임하고 헷갈리시면 안 돼요. 3의 배수는 3, 6, 9, 12, 15, 18, 22, 24 3의 배수만 양팔을 쭉 올렸다 드리면서 큰 소리로 만세라고 외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죠. 자, 3의 배수입니다. 369 게임 아니에요. 자, 연습을 한 3번 정도 하셔야 됩니다. 뜸 들이면 탈락. 중간에 예비 동작이 나왔다 탈락입니다. 3만세 옛날 추억에 너무 젖어서 369 게임이가 헷갈린 겁니다. 박수 쳤다 탈락입니다. 이런 식으로 합니다. 서바이벌이에요. 최후에 남는 분에게 그 팀에게 점수 혹은 최종적으로 남는 사람에게 선물을 드리면 되겠죠. 됐죠? 자, 연습을 합니다. 자, 왼쪽으로 번호 시작. 하나, 둘, 만세, 넷. 분명히 틀려요. 틀린 사람이 있습니다. 해서 이렇게 무대에서 여러분께서 진행하다 보면요. 중간중간 상황에 맞게끔 애드립을 치시면 되는데 이것도 방법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잠시 후에 백도시의 꿀팁에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방식으로 한 3번 정도 연습을 하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넘어가요. 자, 그러면 연습까지 세팅이 됐죠. 이제 지금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긴장하시고요. 집중하시고 팀을 위해서 리더자답게 정말로 책임감 있게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죠. 대표자를 위한 여러분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유도하셨죠? 자, 랜덤으로 갑니다. 자, 잘생긴 분부터 표정 너무 좋네요. 상당히 열정적인 분부터 왼쪽으로 갑니다.
이렇게 멘트 치셔도 돼요. 왼쪽으로 바로 시작. 하나 둘 만세. 틀린 사람 나왔습니다. 틀린 사람 나오면요 박수 치면서 안쪽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진행합니다. 쭉쭉쭉쭉쭉 진행해요. 이렇게 해서 3명 남았습니다. 자 근데 중간에 있는 위치가 상당히 어렵잖아요. 이렇게 가기 때문에 이해되셨죠? 어떤 상황인지 잘 그려보셔야 됩니다. 머릿속으로. 자 그러면 중간에 있는 사람은 쉴 시간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위치입니다. 가위바위보를 통해서요 진 사람이 중간에 위치할 수 있도록 공정하게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근데 중간에 있는 사람이 지는 경우 있습니다. 그런 작은 상황만 봐도 보고 계신 분들은요 빵빵 터집니다. 재밌어요 해서 진행이 되는데 중간에 있는 사람의 위치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사람의 확률이 1% 2%도 안 된다. 상당히 어렵다. 하지만 이 사람이 살아남다면 상당히 순발력이 좋은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런 작지만 네, 이 소소한 멘트 하나하나가 네, 중간에 사람이 약간 부담은 되지만 네, 소소한 재미를 좀 줄 수 있는 부분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왼쪽 있는 사람부터 갑니다. 시작해서 이렇게 거친되겠죠. 중간에 있는 사람이 거의 탈락이 돼요. 네, 빠지고 두 분이 나오면 최종 대결을 합니다. 1대1 대결. 자 이런 방식으로 해서 최종 우승자를 선정을 하고요. 우승자에게 소정의 진행자 아니면 강사의 선물이 있다면 개인적으로 주셔야 되고요. 팀별로 점수를 뭐 200점, 300점 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무대 게임을 진행하고 이제 본격적인 팀 게임들, 아이스 브레이킹, 스팟 게임들을 이렇게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상당히 초반에 하면요 분위기 업됩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재밌겠죠?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드리는 백도씨의 팁은요 뭐 팁보다는 진행자의 진행 스킬이긴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초반에 좀 빨리해요. 대표자리 정신없도록 네 중간중간에 뭔가 틀려야지만 재미난 상황들이 열출이 되거든요. 우승도 중요하지만 더욱더 중요한 것은 어색함을 좀 환기시킬 수 있는 그런 시간입니다. 무대 게임을 통해서 아시겠죠? 그래서 일단은 진행자의 템포 조절이 중요합니다. 초반에 좀 빨리 하는 겁니다. 왼쪽 사람부터 바로 시작! 하나 둘 만세! 딱 가잖아요. 그죠? 그러다가 약간의 어떤 템포를 좀 느려서 네 빠르게 했다가 천천히 했다가 이렇게 뭔가 앞에 있는 대상자분들 보고 계신 우리 팀원들이 좀 즐겁게 네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진행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물론 많은 연습이 좀 필요하겠지만 충분히 가능할 거라 믿습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께 설명을 좀 드렸고요. 지금부터는요 백도씨가 현장에서 이 3만 게임을 어떻게 진행되는지 여러분께 보여드릴게요. 저는 정말 많이 쓰거든요. 초반에 안 쓰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요거를 했던 사람이 1년 있다 또 했어요. 그래도 재밌어요. 네, 그만큼 상당히 재미난 게임이니까요. 꼭 활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말이 필요 없어요. 백도씨가 현장에서 어떻게, 어떤 분위기로 이 상황이 만들어지는지 함께 가도록 하겠습니다. 백도씨와 함께 현장으로 뿅! 가시지요. 넘어가요. 됐죠? 큰 소리로 하나, 둘, 셋! 이어가십니다. 왼쪽으로 시작! 하나! 둘, 셋! 정말 개뜸들이 많아요. 바로 이어지는 거겠죠? 달려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정말 깜짝이야. 지금 이런 조사 나와야 되고 네. 대표자 멋진 우리 조의 조장님 위해서 여러분의 응원에 박수와 함성 부탁드릴게요. 화이팅! 자, 진짜 보겠습니다. 준비하시고요. 집중하시고요. 뜸들을 돌립니다. 안 됩니다. 알겠죠? 왼쪽으로 갑니다. 바로 시작! 하나, 둘, 만세! 넷, 다섯, 만세! 일곱, 넷, 만세! 파란! 들어가십니다. 수고했습니다. 예. 자, 우리 세 명 남았습니다. 몇 점인지 확인해볼게요. 몇 점이시죠? 8점입니다. 8점 조작 남았고요. 5점 조작님 남았다! 오케이. 몇 점? 1점이야! 아, 지금 중간에 위치 어렵습니다. 양쪽에 막 들이대요. 상당히 헷갈립니다. 그리고 혼돈됩니다. 상처받습니다. 어렵습니다. 사람 2%도 안 되는 상당히 어려운 위치. 지옥같은 위치예요.
우연히 됐죠? 가위바위보 하겠습니다. 질문이 중간에 저한테 보여주겠습니다.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그대로 계세요. 양쪽에 짜지 않았어요. 네. 중간에 꼈습니다. 더 믿습니다. 사람 운다기야! 수발이 굉장히 올립니다. 오른쪽으로 할게요. 시청! 하나, 둘, 반대! 네, 다섯, 여섯. 다행입니다. 아쉽습니다. 서왕 연기가 아주 좋아요. 더 믿습니다. 원조입니다. 시청! 하나, 둘, 반대! 네. 다섯! 반대! 백도 씨가 진행하는 현장의 모습 잘 보셨습니까? 이런 형태로 진행이 됩니다. 상당히 재밌어요. 대상자의 관계없이 누구나 할 수 있는 미션. 3의 배수만 알면 돼요. 9구단 3단이잖아요. 3, 6, 9, 12, 15 쭉쭉쭉쭉 이것만 알면 충분히 가능한 과정. 연령대 관계없어요. 3의 배수만 알면 됩니다. 네, 물론 외국인이 가끔 진행하다가 살짝 좀 헷갈리는 경우 있습니다. 네, 그런 경우는 영어로 1, 2, 3로 봤어요. 네, 전혀 관계없다. 인종의 관계없이, 성별의 관계없이, 나의 관계없이 전부 다 할 수 있는 바로 3만 게임을 여러분께 꼭 진행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대표자의 책임감과 집중력과 순발력을 높일 수 있는 초반의 분위기를 확 끌어올릴 수 있는 이런 과정 꼭 진행 한번 해보세요. 자, 여기까지 백스쿨의 리마스터 3만 게임을 설명드렸고요. 이 영상이 상당히 좋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알고 계시죠? 네, 요즘 이런 용어 쓰나? 조태구알? 네, 발음 괜찮았습니까?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면서 백도씨는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께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게임으로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2024년도에요. 벌써. 아, 여러분 나이 한 살 더 먹었죠? 걱정하지 마십시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마지막으로 백도씨의 시그니처 멘트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브리바디 다같이 예스! 업! 여러분들의 나이도 업! 흠! 어?